봄을 재촉하는 비가 그치고 한낮에는 포근한 공기가 감돌면서 완연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요즘입니다. 지금 태안에 가면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린 봄꽃들이 나들이객들의 발걸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진한 자주색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목련. 화산이 폭발하는 듯한 꽃 모양마저 강렬합니다. 포도주 잔처럼 생긴 이 목련은 딸기와 크림을 합친 듯한 색상이 인상적입니다. 꽃이 핀 나뭇가지가 바람에 흩날리면 마치 군무를 하는 새 무리를 연상하게 합니다. 목련은 고귀함이라는 꽃말만큼이나 보는 이를 설레게 합니다. 필 때는 굉장히 그 화려함이 마음을 이렇게 확 좀 기분 좋게 그렇게 해주고, 또 질 때는 마르면서 이렇게 한 입 한 입 떨어질 때 그때 또 이 애잔함 같은. 연분홍빛 벚꽃이 흐드러진 아름드리 나무와 선홍빛 꽃망울을 수줍게 터뜨린 종벚나무도 목련과 함께 완연한 봄이 왔음을 알려줍니다. 목련꽃만 보는 그 자체로도 봄이 많이 지금 무르익어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지금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태안 천리포 수목원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890여 가지 종류의 목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위치해 봄의 기온 변화가 크지 않아 다른 지역보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목련을 오래 즐길 수 있습니다. 목련 축제를 맞아 평소에는 교육과 연구 목적으로 개방하지 않던 목련 산과 목련원도 사전 예약을 받아 일반에 공개됩니다.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백목련이나 자목련을 교잡을 해서 만들어진 어떤 목련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각각 모양과 색깔과 특징들이 다 다릅니다. 태안 꽃지 해변에서는 100여 가지 종류의 튤립을 한데 모은 세계 튤립 꽃 박람회가 시작돼 상춘객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